남자. 목, 목숨, 건 남자. 을, 목숨 건 남자. 목숨 건 남자. 네. 이건 워크 미디어하고 엘파가 다르다고요. 목숨 건 남자. 남자. 휴대폰에 음원 있으면 되는데. 있네. 아 있어요? 예. 우리 김대훈이? 예, 예. 어 있네. 옛날 버전인 옛날 버전인데요. 아, 이거밖에 없네. 이거 하나밖에 없는 네. 버전이네. 만나. 방키만 내려주시죠. 아, 방키만. 만나. 네. 오, 당연히. 볼까요? 어, 큰일 났네. 볼까요? 네. 스타트! 스타트! 오, 한번 만나. 이거 한 번 노래. 여기 한번 들어봅시다. 오케이. 지켜줄 사람 제발 가져가라 가져가라 내 맘을 제발 가져가라 당신에게 목숨 건난다 제발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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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을 제발 사랑해줘요 당신 정말 나만 포트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포트? 네. 아 이거 포트예요? 포크송 옛날에 이제 뭐 우리 그 80년대, 90년대, 80년대 있죠. 그때 뭐 유행했던 그 멜로디 라인하고 지금 트로트 라인하고 좀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그 중간 정도의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미 트로트는 아니고. 세미 트로트죠 그게. 아, 그러니까 세미 트로트라는 것이 뭐 그런 것들 네, 다 짬뽕 댕글, 트로트와 다른 장르와 뽕짝 댕글 그냥 세미 트로트. 흔히 말하는 세미 트로트라고 그래요. 트로트의
트로트의 준하다. 아, 드로트의 준하다. 세미. 우리가 세미 파이널이란다. 네, 네, 네. 그 본인 그렇게 생각하고 만든 거야? 네, 네. 본인이? 네. 그러니까 방금 우리 김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네, 정확히. 어. 퍼트로 퍼트야? 네, 네. 퍼크성 플러스 퍼크 플러스 트로트야? 네. 근데 이제 전 친다고 이제 트로트를 친다고 쳤는데 네. 이제 계속 퍼크로 간다. 이제 그 김경호 씨 뇌에 네. 퍼크가 있는 거야. 퍼트. 네. 머릿속에 근데 오히려 그게 좋아요. 왜냐면 남들 따라 하시는 거는 사실 늦거든.